자,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가 그야말로 우연히 청와대로 흘러들어갔을 것인가 하는 점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검찰도 이 점에 주목하면서 첩보 문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추적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 첩보 문건을 생산한 전 청와대 행정관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. 보도에 한송훈 기자입니다.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국무총리 비서실 한 사무실에서 파란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. 어떤 기록 확보하신 거예요? 오전 9시부터 5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문모 사무관의 하드디스크와 업무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국무총리실 소속인 문 사무관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17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 측근 관련 비리를 제보받아 첩보 문건을 생산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. 청와대는 제보를 받아 단순 정리했다고 했는데 이와 달리 가공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. 검찰은 실제 송 부시장의 최초 제보 문서와 경찰청으로 내려간 두 문서를 모두 확보해놓고 가공하게 된 경위와 관여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. 두 문서 모두 A4용지 4장 분량으로 갔지만 최종 문서는 중앙행정부처 공문서 양식에다 건설업체 유착비리 내용, 비리 죄명과 법정 형량이 추가되는 등 형식과 내용이 크게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A행정관의 불의의 사고로 한때 주춤해 보였던 검찰의 첩보 생성 관련 수사는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을 규명해 줄 중요한 분수령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. TV조선 한송원입니다.